안녕하세요. 뜨더농부입니다. 오늘 이렇게 또 농장에 나와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들 좀 보세요. 이제 꽃망울이 이제 많이 커져갖고 이렇게 뿔긋뿔긋 보이기 시작했어요. 너무너무 예쁜 사과꽃망울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답니다. 바람이 안 불더니 또 세차게 불고 있네요. 여기가 좀 벌판이다 보니까 바람이 좀 원래는 많은 편이에요. 하나당 몇 개씩이야. 무지 많이 있어요. 이 사과는 어차피 미니 사과, 작은 사과이기 때문에 적화라는 걸안 해요. 근데 다른 사과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품종은 적화 작업과 적과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사과가 튼실하게 크게 달리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아주 키우기도 쉽고 또 미니사과라 앙증맞고 예쁘고 점점 커가는 모습, 사과가 돼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지금 사과꽃이 이제 한 날씨가 따뜻해지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꽃이 이제 다 활짝 필것 같아요. 지금 모래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동해 피해만 없기를, 날씨 변화가 갑자기 꽃이 나왔을 때 피었을 때 갑자기 저온으로 내려가면 동해 피해를 입게 돼서 사과가 달리는 데 조금 힘들거든요. 그 피해만 없기를 바라면서 아이들 보여드립니다.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